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8절부터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말았던 7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언제 발생하는가? 그것이 대환란의 중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7년 환란의 후반부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시점은 전체적으로 환란 전반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절에서 제3성전이 지어져 있고 거기서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은 전 3년 반임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에게 맡겨졌다 하는 부분은 이것 역시 전 3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제가 한 가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이 발 아래 짓밟힌다 하는 부분을 저는 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후 3년 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절과 5절, 6절까지는 모두 환란 전반기에 요한이 두 증인의 등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7절에 가서 7년 환란의 중간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7년의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점은 8절 이하에서 환란 후반부로 점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시점이 바로 환란 후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계시록 11장 8절.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은 두 증인이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짐승과 전쟁을 벌이거나 짐승에게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둘이 수십억의 인류와 맞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선동에 의해서 두 증인을 적대시하는 악인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를 갖지도 않고 어떤 추종자들을 거느린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로만 보더라도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두 증인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데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두 증인은 죽지 않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두 증인의 예언하는 권세가 무너지고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짐승의 승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류의 숙제이자 숙원이었던 세계 통합이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짐승의 형상이라는 계략을 내놓고 그것을 전 인류에게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후 3년 반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대결이 있으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온 세상에 빠짐없이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잡는다면, 한 번에 전 인류에게 666표를 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와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만들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한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면 더 이상 지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마겟돈 이후에도 세상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민족이고 염소는 유대인을 박해한 민족인 것입니다. 양의 족속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염소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표를 받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한다는 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신 14만 4천을 후 3년 반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와 대결하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무리한 발상입니다. 앞서 7장에서 이미 보았다시피 14만 4천은 그 등장하는 시점이 7년의 시작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이 땅에 임명받아 등장합니다. 때문에 14만 4천을 후 3년 반에 가져다 붙이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이고 결국 두 증인 14만 4천, 그들 모두 전 3년 반에 몰아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은 전 3년 반, 두 증인은 후 3년 반이라는 구도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시록 12장 17절.
12장을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것이지만 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키며 용과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 3년 반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제시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를 믿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은 광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방으로 붙잡혀가고 일부만 본토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잡혀가는 경우에는 그들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방에 포로되어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아마도 14만 4천과 유사할 것이고, 그래서 환란 성도라는 주축이 이방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는 이방인 성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환란 성도들이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언하고 심판을 행하는 두 증인의 역사도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회심시킬 것입니다. 11장 8절에서 이처럼 후 3년 반 동안 팽팽하게 대결하며 승부를 다투던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침내 싸움의 결판을 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즉 지도자를 치면 백성은 흩어지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집단이든 지도자를 치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죽임당하면 그때부터 환란 성도들은 중심 축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인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확인되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가 여러분이 보시면 그레이트 시티, 큰 도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몇몇 친미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인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거대한 도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도성은 뉴욕이나 상하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그러한 도성들이죠. 그에 비할 때 예루살렘은 중견 도시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3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뉴욕을 능가하는 거대한 도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이지만 거기에 초고층 빌딩들이 세워지고 현대식 시설들이 갖추어질 때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히 세계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유엔 본부가 뉴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티칸 자체는 현재의 로마에 계속 남아 있겠지만 다른 국제 기구들은 뉴욕이나 제네바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바로 땅의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보좌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시점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실로 거대한 도성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다른 거대 도시들을 능가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국가의 영광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멸망하고 유령 도시와 유령 국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거대한 도성들이 밟았던 공통된 전철이 있죠. 성적 타락과 방종이 일어나며 또 교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그 도시가 멸망하는 운명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며 현재도 게이 프라이드가 벌어지고 온갖 추잡한 악들이 행해지는 도성이 예루살렘이듯이 대환란 때에는 더 극심한 사악함이 그 도시를 뒤덮을 것입니다. 소돔은 육체적 타락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집트는 군사적 강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군사력을 모을 것이고, 자기가 세계 수도로 삼기로 작정한 그 도성을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광야에서 예언할 것이며, 그들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이사야서 65장 11절. 666표를 받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성경의 새 예루살렘보다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도성이다라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두 증인을 욕하고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로 활동할 것이며 예언을 마칠 무렵이 되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시 외에서 죽임당했다가 도성으로 운반되어 오는 것인지, 도성 안에서 죽임당해서 그 자리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흡사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1장 9절.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서 온 사절단과 대사들입니다. 그들은 이큰 도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 증인의 시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기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아랍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시체를 바로 매장하지 않고 길바닥에 방치한다는 것은 거기 문화권 사람들이 볼때 매우 큰 경멸과 모욕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반군들에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았죠. 그 시체가 군중들에게 온갖 멸시와 능욕을 당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을 살해하는 것으로는 이 사람들이 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방치해 놓고 죽어 있는 모양을 사절단이 와서 관찰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일인데, 문명화된 세계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고대 중국의 삼국지 시대에나 있을 법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환란 때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의 인간들은 현재보다 더 사악한 일들을 이웃에게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미움을 받은 두 증인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땅의 중심으로 가셨습니다. 땅의 중심에 계셨던 시간이 72시간으로 끊어집니다. 8절에서 보면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골고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부터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정확한 기간이 아마도 사흘 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추론은 본문으로부터 역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시리라는 구절은 복음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확한 시간 요소를 말씀하지는 않고 셋째 날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더 세밀한 시간적 요소가 나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사흘 낮과 사흘 밤은 명백히 72시간이고 이 구절을 예수께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곳, 즉 땅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소들에 다녀오신 시간에 적용한다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곳들은 땅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의 장소만 내려가신 게 아니라 낙원을 가셨습니다. 당시 지하에 낙원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지옥에 가시기 전에 지하 낙원에 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믿고 거기서 죽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임종하셨고 강도는 조금 더 있다가 로마 병사에게 다리가 꺾여서 숨을 거뒀습니다. 주님께서 임종하신 시각이 수요일 오후 3시였고 유대식 시간표로 했을 때 하루가 끝나는 시점은 오후 6시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그 강도는 수요일 6시를 넘기기 전에 지하세계로 내려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시간 동안 낙원에 머무셨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계시록 11장을 참고해 본다면 12시간 동안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혼자 지하세계의 고통의 장소로 옮기셨고 거기서 72시간을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은 일요일 새벽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이 도망을 쳤고 해가 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으며 천사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마가복음 16장 2절.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6시 이전이라고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과 여인들이 도착한 시각 사이에는 3시간 미만의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 3시경에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 중에 와서 목격한 자가 없었고 두 증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인적 없는 동산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들의 시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시간차 없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TV에 생중계가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심 사이에 시간이 사흘 반이고 두 증인도 사흘 반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하 낙원에 가셨던 이유는 구약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이유였었습니다. 두 증인도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뭔가를 할 텐데 아마도 환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계시록 11장 10절. 두 증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미운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부활절 크리스마스처럼 축하를 할 것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종교 축제에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되죠. 상대적으로 부활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개념은 약한데 색칠한 계란 정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저는 부활절 풍습과는 오랫동안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새 풍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선물을 보낸다 하는 대목에서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피터 락크만 같은 주석가는 직감적으로 두 증인이 죽는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설명을 했지만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은 부활절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헌데 사실 적그리스도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그것을 원래 그대로 축하하도록 놔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을 역사에서 지워내고 때와 법까지 변개시키는 때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를 아마도 로마식 사투르닐라 같은 태양신 축제로 바꿀 것이고 부활절은 현재도 이스터라고 불리니까 이스터로 확정 지을 것입니다. 이스터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를 섬기는 축일인 것입니다. 자,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헤롯이 지켰던 이스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헤롯 왕이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 즉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켜지는 한 주 동안의 유대인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절기이고 이스터는 이방신을 위한 절기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교절과는 무관하게 베드로를 죽일 수가 있었지만 이스터라는 축제 기간이 무교절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키는 이교 신의 축제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라는 축제 기간은 유대인의 무교절과 겹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이에 있었던 기간도 이스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는 적어도 연중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예 12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9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아예 이교 절기이지만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 부활절에다가 이스터라는 잘못된 명칭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슈타르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섬기는 이교의 남신들과 여신들을 위한 축제들을 전 세계가 지키게 만들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본연의 이름, 즉 이교 절기의 이름인 사투르닐라 같은 것으로 불리게 만들고 부활절은 원래 쓰던 대로 이스터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전 세계적인 종교 축제가 벌어지고 그 이스터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의 신이 두 증인을 이기게 해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1장 11절.
여기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생명의 영, The Spirit of Life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Spirit을 대문자 S로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비근한 사례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호흡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생명 창조에 개입하시며 주관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사례가 아담의 창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와 흡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37장 9절. 오 수마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자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성령에 비견했는데 즉 성령께서는 바람의 속성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자 어쨌건 두 증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두 증인을 살려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대체로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타 환란 성도들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체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로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죽어있던 목 없는 시체가 목이 철썩 붙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만한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온 인류가 TV 스크린으로 이것을 보는 와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만국의 대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고 비디오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온 세상이 기겁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되살아난다는 계시록 11장을 믿지도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나게 되면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11장 12절. 그들의 부활은 공개적인 사건이고 휴거도 공개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일반에게 공개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환란 전 휴거는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휴거가 비밀은 아니지만 본문의 장면처럼 전 세계가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된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여기서 대조되는 점은 교회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는 것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다른 얘기죠. 성경 독자는 이러한 차이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우에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것과 같이 환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휴거되는 장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을 타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비에 해당하는 휴거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3절. 큰 지진, 영어로 A Great Earthquake, 즉 엄청난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살짝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일부 무너지는 큰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피해를 주는 국지적인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진은 다른 파괴를 수반할지라도 무덤들이 열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나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마태복음 28장 2절.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대환란은 이방인의 때이고 이방인의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곱 체계를 중시하지만 이방인들은 십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열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열 왕국 체제로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 10분의 1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물건을 받으시는 11조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십일조를 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율법대로 십일조를 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도 나오다시피 10분지 1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단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십일조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며 이 현장을 TV 모니터나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생생한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들이 넘어지며 7,000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거민들, 지진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연결되는 구절들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잠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 특이한 점은 이 유대인들이 지진과 두 증인의 부활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늘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그 구름을 타고 올라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전 휴거 때도 공중까지 오시지만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난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 휴거 때에는 공중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환난 성도들을 공중에서 맞이하시는 장면이 지상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의 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상재림이 아니고 환난자 휴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여기 14장의 흰 구름을 타고 공중까지 오신 장면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흰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알곡을 추수해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이 두 장면,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가르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환난 후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과 14장 14절로 16절의 장면들과도 겹쳐집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7절도 지상 재림 장면이 아니라 환난 후 휴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인자가 타고 오시는 그 구름 자체가 이 지상에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일곱 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열왕기상 18장 44절.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구름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예언적인 성취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구름입니다. 늘상 여러분 머리 위에 떠다니는 그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예언적인 사건의 성취를 위해서 하늘에 뜨는 구름인 것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쉐키나, 영어로는 쉐카이나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모세의 백성 앞에 나타났었고 그들은 시내산에서와 광야에서 그 영광을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크리스찬들 안에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의 쉐키나는 대환란 후반부에 유대인들 앞에 공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분의 쉐키나를 보고 지상의 유대인들은 예슈아 하 마시아흐 그들의 메시아께 경배드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나타난 후에 엘리야의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환란 후 휴거 때 주님이 나타나신과 더불어 또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던 땅과 사람들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11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